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할 텐데요. 우선 오늘 진행하게 될 목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경영학과의 현황 및 주요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두 번째로는 경영학과의 인재상, 어떤 인재를 저희들이 구현하고 있는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부분은 전공의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그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교과목이라든지 교수진, 관련 자격증,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과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질의응답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시간을 3시 15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대략 30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경영학과의 현황과 주요 연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저희 경영학과는 1994년 네, 3월에 남서울대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난 그런 최초의 학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경영학과의 전통과 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현재까지 총 경영학과 졸업생이 2,16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부생과 또 석사학위, 박사학위 학생을 모두 포함한 그런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단일 학과로서는 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현재 재학생은 38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부 275명, 외국인 유학생을 62명 포함한다라고 했고요. 대학원생은 유학생 91명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요즘 최근에 글로벌화 되어서 저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많이 하지만 또 역으로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경영학과의 경우에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학생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언어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문화도 배우고 하지만 또 이렇게 외국 학생들이 또 중국 학생들, 베트남 학생들, 몽골 학생들 많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과 함께 또 우정도 나누시고 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은 또 학교 다니는 그런 학창 시절에 또 새로운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수진을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전임 교수님 총 9분이 계시고요. 겸임 교수님은 7분, 그리고 외래 교수님 9분 해서 총 25명의 교수진이 여러분들을 아마 가르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교수진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총 400여 명이 넘는 그런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남서울대학교에서 가장 큰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학과와 더불어서 저희 경영학과가 가장 큰 메모드급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경영학과는 오랜 전통이 있었던 만큼 사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많았고 역사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서는 일단 1학년 우리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주요 연역에 대해서 특히 1학년 학생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주요 연역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2011년도 3월에 복수학위를 먼저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인디애나 퍼듀 대학과 함께 여기에서 이제 경영학과를 공부를 하다가 네, 2학년 2학기나 3학년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셔서 학위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복수학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경영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경영학 학사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즉 남서울대학교에서 하나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 대학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2012년 또
미국 텍사스 A&M 커머스라고 하는 캠퍼스죠. 그곳에서 이제 또 복수학위를 또 체결을 했는데 2018년도에 조선영 학생이 이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학위를 취득을 했고요. 2014년도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또 체결을 해서 2017년도에 임채영 학생이 졸업을 했죠. 그리고 2015년에는 호주 국립 캔버라 대학으로 영역을 확장해서 2020년 작년에 황유곤 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처럼 복수학위를 저희 경영학과에서 또 체결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또 해외에서의 기회를 맞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글로벌 전공 체험, 해외 연수 경영학과라고 썼고요. 필리핀 엔더린 대학과 미국 텍사스 A&M, 그리고 호주 국립 캔버라 대학 이렇게 2012년도 8월을 시작으로 해마다 이렇게 나갔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해외 그 교환학생과 글로벌 어학연수, 글로벌 전공 체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혜택이에요. 이런 개인이 할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 2012년, 13년, 14년에 나간 것은 저희들이 이제 학과별로 이렇게 대외 협력처에 신청을 하면은 이제 여러 학과가 그런 그 본인들이 가겠다고 어떤 지원서를 내겠죠. 근데 그때 저희 경영학과가 선택이 돼서 다녀온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간 경우가 아니라 학과에서, 학과 차원에서 주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영학과의 인재상인데요. 요즘에 가장 그 모든 대학에서 특히 경영학과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인재상을 종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조융합형 인재, 또 문제 해결형 인재, 협동하는 인재, 글로벌 인재 굉장히 좀네 분야로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그런 인재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들이 경영학과의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어떤 의미로는 조금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더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좀 그런 식으로 인재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따뜻한 배려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전문 경영인입니다. 이 표현은 저희 경영학과 그 강의실마다 요 표가 아마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특히 저희 학과에서 추구하는 키워드는 요세 가지입니다. 따뜻한 배려,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수준의 스탠다드를 갖춘 경영인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무리 개인이 뭐 똑똑하다, 뭐 어떤 내용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국제화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탠다드를 갖춘 경영인이라는 말을 표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학과 로고인데요. 사실 이제 모든 학과가 다 이렇게 로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경영 리더스 클럽이라고 하는 경영학과를 정말 재건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모든 작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리모델링을 다시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과 로고를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994년 이후로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남서울대학교 개교와 함께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BA는 뭐 아시다시피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영어 철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쪽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받치고 있는 이것은 그림의 손을 또 뜻하는데 손은 배려. 아까 우리가 따뜻한 배려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전문 경영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징하고 있고요. 요 빌딩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공은 저희 경영학과는 사실 아시다시피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개념이죠. 그래서
들어와서 공부하는 개념도 굉장히 다양하고 분야도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인적 그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서 관리를 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 관리 또 어떤 노사 간의 어떤 갈등적인 문제 예, 그리고 뭐더 나아가서 리더십까지 인적 자원 관리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그런 쪽에 관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 관리입니다. 마케팅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듯이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잘 판매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재미있게 보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무관리 분야인데요. 재무관리는 어떤 자금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조달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한 영역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생산 운영 관리입니다. 생산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공장에서의 어떤 단순한 생산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여러분이 요즘에 뭐 4차 산업이라든지 그런 그 뭐 어떤 스마트 공장, 스마트 기기에 대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과 제일 많이 관련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IS 분야는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영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보를 관리하고 또 요즘에 이제 보안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안적인 문제 그리고 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런 쪽을 다룬다. 그리고 뭐 이제 쇼핑몰을 뭐 만든다든지 하는 이커머스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분야도 바로 이 경영 정보 시스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현장 실무라고 하는 필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4학년, 이렇게 고학년일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실습을 하면서 실무를 익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매니지먼트라고 했는데 글로벌 경영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화 속에서 글로벌화된 이런 현 시대의 흐름과 또 트렌드와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의 개요는 교과목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영학과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조직 인사 관리, 마케팅 관리, 또 재무 관리, 생산 운영 관리, 경영 정보 관리, 글로벌 경영, 현장 실무 경험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학년에 들어오시게 되면 경영학 원론과 회계학 원론과 같은 경영학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2학년에 들어가서는 좀더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관리라든지 금융에 관한 거 그리고 경영 정보 시스템과 같은 이러한 경영학과의 아주 기초적이고도 조금 이제 전공에서의 어떤 본격적인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학년으로 들어와서는 리더십을 포함해서 서비스 마케팅, 재무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네, 이런 식으로 좀더 본인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좀더 집중적으로 심화시켜서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학년에서는 이제 본인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분석하고 심화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조사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전략적 접근을 하는 그러한 교과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공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하시게 되면 전공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간단하게 교수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 운영 관리를 강의하고 계시는 이재하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 관리. 여러분들이 그 아주 재미있게, 흥미있게 제일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분야 중 하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운석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헌영 교수님께서 재무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죠.
다음은 e-비즈니스와 MIS 경영 정보 시스템 분야이죠. 김병곤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 관리 역시 편혜수 교수님 담당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는 비즈니스 영어와 글로벌 경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조직 관리, 또 우리 경영학과에서 가장 또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권용만 교수님께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사 및 조직 관리 역시 황규일 교수님께서 강의를 담당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황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라든지 또 기업가 정신, 중소기업론 이런 것, 벤처 창업, 네, 이러한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많이 강의를 하고 계시죠. 자, 다음은 외국인 교수님이십니다. 베트남 교수님이신데요. 디엡 교수님이십니다. 경영 관리를 강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전공 개요로서 관련 자격증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선 경영학과와 관련된 자격증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공인 회계사를 비롯해서 저희 학교의 경우에도 공인 회계사를 이제 취득한 학생이 있죠. 그래서 세무사 또 아주 관심이 많고요. 또 투자 상담사, 경영 지도사,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산운용사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관세사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인 노무사까지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은 너무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분야를 이제 본인들이 어떤 분야를 진출할 것인지를 공부를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는데, 기업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또 컨설팅 분야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또 창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및 증권 분야, 뭐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SC제일은행을 비롯해서 이런 금융권에도 취업을 우리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경영학과의 장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흘러서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세팅이 조금 늦어지면서 2, 3분 늦게 시작해서 사실 아까 3시 18분, 19분 정도에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안에서 요 부분을 일단 마무리를 짓고 그 후에 이제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번째로는 학과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그런 시간인데, 우선 학습 동아리가 저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학과에서는 이렇게 학습 동아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학과가 거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융 동아리, 마케팅 동아리, 경제 상식 동아리, 컴퓨터 동아리, 또 독서 동아리, 비즈니스 영어, 또 인사관리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단순히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축구, 네, 사커 동아리도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습 동아리 활동 사진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 생활이 요즘에 뭐 학생들이 굉장히 바쁘고 뭐 서로서로 뭐 조금 뭐 개인적인 여러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같이 모일 시간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같이 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우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동문 활동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과는 꽤 오랜 전통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1994년도에 첫 개교와 함께 시작돼서 98년도에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로 저희 남서울대학교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런 학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걸맞게 아주 훌륭한 졸업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영학과 내 동문의 이름을 경영 리더스 클럽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경영 리더스 클럽 창립 총회를 2013년도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입학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아주 훌륭한 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사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군인 또 장성급, 네, 또 장군들도 계시고, 또 고위 공무원, 또
그다음에 경영학과 출신으로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꽤큰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CEO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영 리더스 클럽을 창설을 했고, 그래서 동문인의 밤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후배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분야는 뭐 이제 지금 재학생 1학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배들이 조금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또 저희 재학생들한테 많이 해주시는 부분은 뭐냐면은, 또 형편이 어렵다든지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한다든지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학과 일에 좀 참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물론 남서울대학교에서 다양한 학교 장학금이 있습니다. 네, 성적 장학금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장학금이 있습니다만, 학과 내에서 학과 자체로 이런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학과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경영 리더스 클럽을 중심으로 한 이런 장학금들이 모여져서 저희들이 이제 경영학술제라고 하는 것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동문들이 많이 또 제공해주고 계시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글로벌 복수학위, 다양한 대학에 다양한 나라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경영학과의 경우에 이렇게 미국과 호주에서 경영 그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 학년별 아니면 연도별로 조금 다소 차이가 날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1학년이신데 아마 기회를 하게 된다면 내년쯤 이제 2학년 2학기 마치시고 여러분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한 2년 후쯤 나간다고 봤을 때 그때 해당하는 대학은 텍사스 A&M과 캔버라 대학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입학을 하고 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교환학생제도. 네, 그래서 뭐 다양한 대학에 또 가실 수가 있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 여기에다 등록금을 내고 갔다 오면은, 네, 교환학생. 뭐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타 대학에서도 이 교환학생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다행히 좀 그런 혜택이 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1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네, 해내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또 이렇게 학교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학연수는 조금 더 자유롭게 가실 수가 있고요. 글로벌 전공 체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과별로 이제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입학을 하시게 되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미국에, 물론 현대기아차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가서 공장에서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 미군 부대. 여러분이 험프리 미군 부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뭐 미국에서 고위급들이 많이 왔을 때이 험프리 많이 방문했자 하잖아요. 네, 그곳인데 그곳에서 인턴십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여기 이제 휴학을 하지 않고, 네, 여기 이제 학교에다가 등록금을 내시고 그쪽 인턴십, 글로벌 인턴십, 거기서도 장학금을, 소정의 장학금을 또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학연수 못지않게 정말로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 경영학과에 대한 간략한, 네, 안내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우리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혹은 뭐 관심 있는 우리 분들 중에서 경영학과에 대해서,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시면은, 네,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해주시죠. 예. 예, 특별히 질문 주시는 분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예,
뭐 질문이 금방은 생각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예,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오시게 되면 어떤 식의 공부를 하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과 또 저희 이제 경영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장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고등학교를 뭐 고3을 방금 지나온 학생도 있으실 거고, 혹은 뭐좀 공부를 뭐 1년, 2년 더 하다가 온 분들, 혹은 뭐 직장을 다니다 오신 분들, 뭐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경영학과의 경우에도 사실 그렇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제 야간도 있었기 때문에 야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도 많고요. 여러 뭐 연령층은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으신 분도 있고 마음을 결정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우선은 좀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이제 경영학과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의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에 또 그런 또 저희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해보면서, 또 아마도 그 이제 경영학과에 들어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누구에게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 관심사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긴 한데요. 요즘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뭘 느끼느냐 하면은, 사실은 좀 찾아보면 그 학교에 들어와서도 좋은 장점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또 그만큼 많이 얻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오늘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이 1학년 들어오시면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우리 학교 전체로 봤을 때 장학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좀 있어요. 네, 뭐냐면 다른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장학금을 주지 않거든요. 다른 학교는 오히려 졸업 인증제라는 걸 하죠. 그래서 토익, 뭐 토플 점수 몇 점, 뭐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영어 공인된 점수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사실은 이제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어로 말하면 토익, 그다음에 뭐 중국어, 뭐 일본어, 이렇게 이제 각 나라별로 그런 언어에 대한 그 공인 성적이 있으면은 장학금을 10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뭐 취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장학금이 또 주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미래를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자, 여러분이 질문이 좀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뭐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지금 됐거든요. 거의 이제 30분 아까 약속드린 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서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주시면은 좋겠는데요. 네, 없어요? 네. 예. 아무 예, 뭐 질문이나 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궁금증이 다 풀리셨나요? 네. 예. 하여튼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사실 코로나라서 여러 가지 사실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네. 사실 많이 힘들고 누구나 다 요즘 지치는 이런 때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대학생활, 대학교 저 20살, 또 대학교 1학년, 얼마나 싱그럽고 좋은 나이예요. 너무나 좋은 나이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대학교 잘 들어오셔서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라도, 네, 이렇게 이제 뭐 직접 대면을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30여 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여러분들과 또 아름다운 또 남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써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온라인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